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뭐 기다리라고 하시죠? 네,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아래 우리 지역도 투기 지역 지정해 주세요. 돈 좀 벌게 나.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빌딩을 올려놓고 일단 또 나갔다고 하는 친구는. 여기는 한동이랑 서울이 여기는 서울이야. 그러니까 서울이면 문제는 드리겠다. 근데 그거 지나간 것처럼 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규제책을 내놨지만 이 집값은 쉬 잡히지 않는 듯합니다. 오죽했으면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까지 쓸까 싶은데요. 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집값이 오를까 그 이면을 들여다봤더니 투기를 부추기는 숨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체를 어젯밤 PD수첩이 파헤쳤는데요. 이 PD수첩의 박건식 팀장님 모시고 취재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9.13 부동산 대책 경계로 해서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오르다가 이제 좀 막 오르는 건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만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은데요. 물밑에서 다른 움직임을 찾아내셨다고요? 예. 9.13 대책 이후에 네. 아파트 값 상승세가 진정을 보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진정을 보인 지역은 규제 지역에 한했습니다. 네. 근데 비규제 지역으로 오히려 전부 아파트값 상승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값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풍선의 효과인데요. 네. 풍선의 효과가 일어난 지역이 주로 광역시 위주였습니다. 광주, 대전, 인천 네. 이런 광역시 지역이었고요. 대구도 포함됩니다. 이 광역시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폭등 양상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원래 9.13 대책 이후에 가파르게 이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광역시를 넘어서 부천이나 창원 등 대도시로 확산되는 풍선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풍선 효과군요. 관리하려는 그 네. 규제 지역은 잡혔는데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 네. 보면 그동안 주민들의 담합 문제는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PD수첩 이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입김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이 시장을 교란시킬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컸나요? 예, 먼저 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네. 이, 저희들이 스타 강사분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언론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다른 영역, 네. 저희 스타 강사들의 영역을 좀 분석한 것이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바로는 스타 강사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강연하는 강연장에는 네. 정말 강의를 드리는 인파로 입초 여지가 없었고요. 수백 석의 좌석은 물론이고요. 그 앞 통로나 바닥까지 빽빽하게 수강생들이 꽉 찼습니다. 네. 이 스타 강사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요. 부동산 전망과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스타 강사들은 뭐 어제 나왔습니다만 빠숑, 이낙음, 북극성주, 주지호 이런 네.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의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을 콕 집어서 말한다는 겁니다. 네. 뭐 일반적인 경향을 말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지역을 콕 집어서 말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데 최근 이분들은 광주 봉선동, 네. 대전의 둔산동 이런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광주 봉선동, 대전 둔산동을 콕 집어서 말하면 그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던가요? 네,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배 5억 이상이 네. 한 6개월 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의 수강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급 정보를 말하는 고급반은 요 1,100만 원까지 했습니다. 수강료가 한 번에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 좀 네.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제 또 인터뷰한 네. 걸 예.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많이 벌게 되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아니다. 별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0만 벌고 몇 억을 얻으면 네. 얘기라는 취지로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박영미 평론가님은 네. 이런 스타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 같은 거 들으셨어요? 어떠세요? 알고는 있었죠. 아, 알고는 그래요? 있었고 보통 이런 분들이 앞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의실을 꽉 차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일부러 작은 강의실을 얻기도 해요. 소위 헝거 마케팅인데요. 네. 우리가 맛집에서 굳이 의자를 늘릴 수 있는데 안 늘려서 사람들을 줄 서게 함으로써 아, 이 집이 정말 맛있구나 혹은 정말 용하구나 이런 네네.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관심들이 많기도 합니다. 네. 시중에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어디다 싶으면 어디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대기자금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제 이분들을 네. 네. 입장에서 뭐 제가 옹호해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유망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뭐 누구나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곳. 예를 들어서 뭐 학군이 좋다든지 또 뭐 개발 특수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몇 개월에 뭐 몇 억이 많이 오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증거들을 갖고 계신가요? 참 어렵습니다. 닭이 네.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네네, 문제인데요. 네. 부동산 스타 강사들도 자신들이 콕 집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오른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유망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런 유망한 지역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네. 빠숑 스타 강사죠. 대표적인 네. 스타 강사인데 이분도 오늘 인터넷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자신은 올바른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려고 했지 수강생을 어떤 중개업소와 연계시켜서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집을 미리 사서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 네, 수익사업도 한 적 없다. 예. 뭐 이렇게. 자신 늘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저하고 만났을 때도요. 네. 늘 10년 이상 장기 보유라고 했지 투기하라고 한 적은 없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분들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스타 강사분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이분들의 강의가 끝나면요.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네. 강의가 끝나면 조가 이루어집니다. 조별 모임이 이루어지고요. 이 조별 모임이 아파트 현장으로 가서 어떤 현장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현장 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매매를 바로 해버립니다. 네. 예를 들면 대전 둔산동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가서 아파트 매매를 해요. 그럼 그 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분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강의를 계기로 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수백 명을 그분들이 모은 건 아니죠?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네. 강사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 차이가 있나요? 네, 아닌 네.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자들이 네.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수백 명이 네, 같이 네. 모여가지고 이렇게 소위 아파트 쇼핑하듯이 네, 네. 이렇게 같이 갔다는 점에서는 진짜 놀라운데. 대전 군산동은요. 서울에서도 오고요.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전국에서 오고.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대전 군산동을 네. 콕 집어서 네, 네. 마침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줬던 그 지역을 가가지고 네네. 수백 명이 했다. 네네. 뭐 이런 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요? 뭐 이런 문제죠. 예를 들면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분들이 가서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을 폭등시키기 때문에요. 네. 광주 봉선동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봉선동은 지난 6개월 사이에 무려 5억 원 정도가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광주 봉선동이 정말 유망한 지역이냐면 그런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는데요. 교통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삶의 질도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한 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군이 좀 좋아요. 네. 학원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이 점 때문에 유망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학원이 원래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학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 최근 6개월에 올랐냐 이겁니다. 네. 이거는 학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스타 강사 빠숑이 자신의 책은 졌습니다. 네. 이 책에서 광주 봉선동을 언급했고요. 또 이후에 강의에서 자기 책에 광주 봉선동을 언급했더니 평당 500만 원이 올랐다는 것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외지인들의 투기가 작용했다는 증거들도 있는데요. 봉선동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상당히 많은데요. 매매 계약은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계약금은 지불하고요. 최종 잔금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네. 그러면 엄청나게 호가가 올라가면 매물로 내놨던 집주인들이 독려를 합니다. 다시 다 걷어들여요. 예. 아,
아파트를 다 거둬들이면 수요 공급의 차가 나니까 아파트까지 폭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분야회가 났습니다. 분야회가 이것을 값을 못 내리게 공인중개사 이런 데다 압력을 넣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취재한 거 보면 20억 원 이하로는 못 내게 만들겠다. 강주 봉선동을 20억 원 아파트로 만들겠다. 네.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봐요. 그렇겠죠. 실수요자는 당장 사야 되는데 네. 부풀려진 값으로 사게 되거든요. 살 순 없죠. 예. 그리고 나면 이 시세 차이 그렇고 이 투기자 작전 세력들은 빠져요. 그렇게 되면 작전 세력이 빠지고 나면 이 지역 아파트는 아마 황폐화될 가능성도 그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네. 스타 강사들 강의, 그다음 현장 답사, 또 아파트 쇼핑 이렇게 네.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도 교묘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잠시 관련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이론 수업이 끝나면 실제 현장으로 나가 매물 답사를 합니다. 이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스타 강사의 최측근이 멘토가 되어 팀을 이끕니다. 세종 중공 6단지 여기선 대장주예요. 앞에 보면 이렇게 상업지역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데야. 여기 편의시설이 다 있어. 수업 후에는 뒤풀이 시간이 있는데요. 선배의 성공담은 회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얼마나 지역을 찍었어? 거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이거지? 자기가 왜 더 올랐지? 얘기 좀 해봐. 내가 사업을 하지. 요 근래는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도 투자 지역은 됐어요. 내년에는 투자할 거 같아. 전국이 내 가신데 뭐 전국이 내 가신데 무슨. 네, 강사의 최측근이 현장을 이끌면서 매매를 부추기고 또 멘토 역할까지 하면서 강사가 찍어준 곳 샀더니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런 사례자가 나오고요. 뭐 다단계 스타일인가요? 이렇게 계속 서로 믿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수법이 정말 교묘합니다. 영화 명당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분들이 반드시 사기라는 건 아니지만 평당 1억 아파트 이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실체가 있다 없다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평당 1억 원 이야기는 강남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이 지금 반포입니다. 네네. 반포에서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인데요. 이것이 언론에서 평당 1억 원을 찍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것은 좀 허위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과장된 것으로 판명됐지만 여전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욕구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네. 지난 1, 2년간 강남에 특별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건축 속도는 규제를 받아서 후퇴를 했고요. 네. 그런데도 상당수의 부동산 스타 강사들은 느나할 것 없이 강남 불패를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증거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네. 이분들은 그 강남의 아파트들이 곧 1억 원을 찍을 것이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강사는 내가 10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천만 원을 찍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평당 1억 원을 찍을 것이다 하니까 지금도 아무도 안 믿는데 곧 두고 봐라. 에이 설마 하겠지만 한번 두고 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강사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강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강남을 지목하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은 강력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러면... 강남이 유망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거주자 문제로 봤을 때 강남은 실거주자 문제보다는 투기 어떤 전장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현재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 실거주자 비율은 34%에 불과합니다. 66%는 투기 세력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투기 세력이라고 네.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집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타 강사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뭡니까? 뭘 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 단순하게 보면 강의료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네. 1,100만 원까지 있다고 네네네. 했죠. 그다음에 책을 많이 씁니다. 책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예를 들면 네. 바시옹의 경우는 얼마 전에 책을 출간했는데 예스24에서 전체 1위를 올랐습니다. 그래요. 유시민 씨 책이 내려가 버렸고요. 네네. 부동산 책이 이렇게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출연료가 있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와 여러 가지 유착이 돼서 소개를 해주고 그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미리 부동산을 구입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드러났습니까? 아니, 그것은 좀 불확실하긴 한데요. 네네네. 네, 일부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네네. 네. 보면은 강의료에 네. 인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수강료, 자기의 말에 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또 요즘에는 1인 미디어도 굉장히 트렌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 강사들. 근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지역 찍어주고 투기 부추기는 세력들이 종종 있지 않았었나요?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그 과거의 박정희 정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963년에서 79년 사이에 그 학동 땅값이 네. 1,333배, 압구정 땅값은 875배, 예. 신사동도 땅값이 1,000배가 올라가요. 여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정부가 어떤 인프라 개발 수요 같은 것들을 이쪽에 몰아줌으로써 네. 나대지가 결국은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동네가 됐기 때문이기도 한데 초기에 땅값을 굉장히 많이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손바꿈이 있었다는 게 여러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되거든요. 네네.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셋이 가격을 담합을 하고 돌려서 계속 호가를 올리면서 주고받고 파는 거죠. 네네. 그러면 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갈 뿐이고 그 땅의 실제 가치는 종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호가가 올라감으로써 이게 그 벤치마크,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방식은 고가의 미술품을 만들어낼 때, 네. 소위 신진 작가를 띄울 때, 그런 때에도 빈번하게 쓰이는 방식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여기선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군요. 이렇게 네. 벌었다는 사례들을 듣고 또 학습 효과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먹잇감이 되는 네. 지역은 집값이 들썩이니까 이들이 또 어디를 노리고 있을까, 그래서 어디가 또 피해 지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 이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단연 부천입니다. 네. 많은 강사들이 지금 부천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강사들의 말에 따라서 회원 60만 명을 갖고 있는 한 카페에서는 이 부동산 회원들 부천에 가서 아파트를 살 사람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가능하게 OTP 카드하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금을 들고 오라는 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파트 쇼핑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할 수 있도록? 네네, 현장에서 네. 바로 하게요. 한 공인중개사에서는 9.13 대책 이후에 강남 아파트 쇼핑 부대가 부천의 상동, 중동 일대주택시장을 이미 알짜 매물은 다 휩쓸었다, 이렇게 네. 저희들에게 말을 했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천의 집값은 2주 연속 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천은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고요. 또 주택담보대출도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천만 원만 있으면 갭투자가 가능해서 작전 투기 세력들이 노리기 좋은 지역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엄하게 하고 네. 또 세금 우대 폐지해도 마치 그 정책들, 규제 정책들을 비웃듯이 이렇게 네. 실거주자 아닌 분들이 정책의 네. 빈 곳을 아주 잘 노리는 것 같은데요. 방송 준비하고 실태 보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예. 이런 투기 현상이 계속되고 느나 없이 이제 부동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좀 부동산에 무심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러다가 영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겼고요. 아, 이게 이번 막차를 타지 못하면 영영 내 집은 없다는 생각으로 모두 부동산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국이 부동산 광풍 지역이 돼버렸고요. 부동산 열기는 남녀노소가 앞섰습니다. 제가 간 한 강연장에는 특히 20대의 젊은 남녀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부동산 투기로 손쉽게 돈을 버는 시대에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네, 특히 그러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신 말씀조차도 냉소의 대상일 뿐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고 그런 것이 최고의 공정사회일 겁니다. 네. 지금 이 사태를 방치하면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요. 당연하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아마 뿌리채 흔들릴 겁니다. 네, 박평론가님은 보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사실 여기 스타 강사들이 해주는 얘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 동네를 찝어주는 거 말고는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학군 좋고 교통 좋고 환경 좋은데 다 살고 싶으니까. 그쵸. 그런데 그게 어디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러 가는 것인데 네. 사실은 이런 일부 스타 강사들의 말에 시장이 흔들린다면 이건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푸 실패해온 그런 과정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 잘 새겨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게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이웃이 천지개벽을 했다 이렇게 간증을 해버리면 아. 이 과정에서 아 혹시 저기 가면 신봉사가 개안하듯이 네. 내가 모르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PD수첩이 후속편에서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계속 취재 중이라고 하니까 다음 편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오아시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그리고 PD수첩의 박건식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